네, 이영애라 그러니까 많이 반발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또 탑센터 우리 탑그룹 산하에서 많은 분들 오시는데요. 어느 탑센터에서 참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쪽부터 신갈타 맞죠? 네, 신갈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네, 동대문탑. 네, 환영합니다. 또 이쪽 강동탑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분당탑 식구분들, 네, 터줏대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은 어딘가요? 오산탑. 네, 오산탑 환영합니다. 어, 대전에서 오셨어요. 큰 박수 해주세요. 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쪽은 서초탑인가요? 네, 서초탑 환영합니다. 네, 우리 탑 산하에서 어제 애사다 다 잘 들으셨죠? 네, 우리 탑 그룹이 애터미 내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니, 사관학교. 애터미에서도 우리 탑그룹이다. 그럼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온라인 시스템들이 갖춰지면서 이제 본사도 온라인 시스템과 이러한 것들을 구축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상향 평준화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본사에서 어떤 시스템 구축이 없을 때는 정말 이 우리 탑 산하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독보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탑그룹에서 정말 내가 배우고 같이 성장한다는 거에 크게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거의 한 1년 만에 제가 판매사 양성 과정 쓰는 것 같아요. 이 판매사 양성 과정이 이제 그 소 제목이 계속 바뀌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제가 갈 때는 다 이제 동기부여 오늘 결단시켜야 해서 오늘 이제 판매사 보내보자 이래서 아, 이분들을 예, 열정의 도가니로 해갖고 예, 판매사를 보내고 이러한 것들로 주로 내용이 짜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지나고 또 이제 애터미가 정착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판매사 갔는데 그 다음 뭐야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시면서 판매사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내가 판매사를 다시 유지하고 또 나의 파트너를 판매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소제목이 제가 맡은 부분이 판매사 준비와 그리고 어떻게 후속 조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그 제가 참고하는 저희 지금 3MP랑 고세일즈 마스터 그 다음에 비즈니스북 이렇게 해서 지금 애사답 진행하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그 전에 본사에서 내기 전에는 이제 서재영 총장님이 저서하신 예, 성공 시스템 가이드 이 책이 참 좋아요. 그리고 제가 서재영 TV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많은 부분들을 요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서 그 가장 마지막 중에 장이 판매사 도전하기거든요. 그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세일즈 첫 장에 보게 되면은 애터미의 성공의 ABC 하고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애터미는 뭐니 뭐니 해도 시스템이 중요하고 자세가 첫 번째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한번 그 애터미의 ABC가 모두 13가지인데요. 이 13가지가 내가 정말 몇 가지나 나의 자세로 익숙해져 있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내가 시스템 안에만 있으면 분명히 성공의 고속도로를 탔다 이렇게 믿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하게 나는 배우려고 하는가? 당당하고 누구한테나 난 열정적인 모습으로 애터미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남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같이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이 팀 안에서 나는 봉사하고 희생하려는가? 그리고 마지막 A의 자세에서는 나의 복장은 과 그리고 외모가 최대한 깔끔하고 그리고 나의 언어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에티켓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사람이 인테리어예요. 딱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초창기에 이 센터를 모시고 와갖고 다 도망갔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무슨 냄새 난다 그래요? 예, 다단계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제가 초대하는 분들 그래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예, 화들짝 놀라서 바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만큼 근데 만약에 왔는데 사람들이 괜찮아 보인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은 있고 싶죠. 그래서 나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동기가 된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세미나 가면 막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 있어요. 정말 어떻게 스폰서가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지만 모두가 같이 하는 사업인 만큼 그러한 에티켓들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들 한번 이 여섯 가지 중에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be, believe, 믿음. 네, 저는 사실 그 어떤 자세 부분은요, 저희가 사실 중구난방, 그 다음에 잡탕 집단으로 그 수준 여하, 그 다음에 나이를 불문하고 이 애터미에 다 모였기 때문에 자세는 이 시스템 안에서 배우면서 갖춰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 회사에 대한 믿음 하나로 판매사도 도전해보겠다, 애터미 사업을 해보겠다, 이러한 결단이 서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사실 이 자리에도 안 와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고객의 성공을 위해서 이 회사가 창립됐다라는 그런 가치 이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가치에 대한 믿음.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 저도 그 애터미 다단계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남편으로부터 전달 받았을 때도 그 편견을 깼던 거는 제가 제품을 계속 쓰면서 아,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써보니까 누구한테 전달해도 손해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믿음이 정확하게 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 보상 플랜에 대한 믿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인해서 할머니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도 성공하고 부족한 반팽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보상 플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거는 아무리 이 플랜과 이 제품이 좋아도 내가 저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내가 이 판에 뛰어들지 않죠. 근데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가봤던 석세스 세미나에서 60대, 70대, 80대의 성공자들이 많이 나오시는 걸 보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가졌거든요. 왜 81세 크라운 마스터 가신 이 애자 사장님의 그 영상을 제가 보통 홈미팅하면 많이 틀어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터미는 뭔가 말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고 이러한 것들, 영업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80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하지만 69세 때 선크림 하나 전달하시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아, 나는 이걸 통해 갖고 노는이 뭐해, 그렇죠? 노는이 뭐해? 그리고 내가 써보고 좋으니까 이거 남들한테 전달하면 돈도 되고 일도 된다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그 시간들이 축적돼서 11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은 크라운 마스터로 승급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연봉 4억에 가장 부자 80대로 사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의로운 보상 플랜 속에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확신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계속 보상 플랜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되죠. 가장 빨리 크라운 마스터를 간 그 박광호,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 보상 플랜을 밤새 한 8번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해서 이 플랜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검증을 끝냈죠. 그분은 제품이 아니라 보상 플랜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든지 보상 플랜이든지 내가 이거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없으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속성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사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C. 사실 그 보통 결단은 디시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커미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결단은 약속이자 서약입니다.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어제 그 우리 고 세일즈 마스터의 나의 비전 선포식 있으셨어요? 다 쓰셨어요? 네, 이걸 쓰시면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대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의외로 나는 이 내 본업에서 탈출하고 싶은 생각만 했었는데 의외로 내 본업을 되게 사랑하는 줄도 이 비전 선포식을 쓰시면서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사실을 나를 죽기까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의 꿈과 목표와 버킷리스트와 나의 비전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취미 생활이 아닌 오늘은 이런 분들이 모인 거예요. 애터미 소비자로 결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나는
판매사를 가보겠다라고 결단하신 거는 이제 사업자로서 결단하신 겁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스폰서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이끌겠다라는 사업자 마인드의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닌 이상 목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표 없는 배는 어디로 정차할지를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목표가 있는 데는 이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부산이라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머물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고속도로를 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항로가 있지만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 있고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고속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 열차 속에서 가장 안전한 부산까지 데려다 주는 성공 열차에 내가 타보겠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목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과정, 내가 애터미의 첫 직급, 첫 단추, 판매사를 가보겠다. 이거를 결단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찾아가서 보여주면 진실을 알려준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후원의 원칙에 해당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세가 모든 것이다. 사실 저 8년 내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요새 진짜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처음에는 그냥 뭣든 모르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자세가 좋으면 좋지 않은데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내 자세 때문에 파트너가 생기지 않았고 떠났고 내가 열정이 없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자세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실 때 여기 이게 어떤 4학년짜리가 쓴 삐뚤빼뚤 쓴 어떤 거에서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인생이란 인생은 곧셈과 같다. 왜냐하면 100이라는 찬스가 왔는데 내가 0이면 아무런 이득이 없다. 네, 너무 잘 썼죠. 공감되시나요? 네, 정말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사실 애터미란 기회가 왔어요. 이더구 임페리얼 말씀처럼 애터미를 알고서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라는 게 왔고 정말 이 두 줄의 라인에서 누군가 꾸준히 열심히 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어요. 내가 이 열정도 없고 또 삶에 대한 목표도 없고 또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는 0입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란 기회를 만났어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웨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요. 아주 작은 이 애터미에서 큰 차이는 아주 작은 태도가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제가 요새 그 건강 상담할 때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항상 비만이거나 뭔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고지혈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보면 다 식단에 문제가 있어요. 저녁에 야식 드시나요? 하면 다 야식 먹어요. 예, 어떤 어제 그 분은 이제 거의 80이 가까워지는데 살을 무조건 빼시고 싶대요. 왜냐면 약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그리고 무릎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걷기가 이제 불편을 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노인분들이 사실 야식 잘 안 드시잖아요. 그랬더니 밤 1시까지 테레비를 보시면서 출출해서 뭔가를 드신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야식을 드시게 되면 왜 나빠요? 야식을 드시게 되면 왜 나빠요? 맞아요. 그렇죠. 이 오장육부가 밤에 10시부터 2시까지는 치료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소화효소에 또 에너지를 90% 쓰게 되면 나의 신진대사를 치료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서 2시까지 이 공복의 시간에 반드시 오장육부가 치료돼야 되는데 또 무언가가 들어가서 모든 것들의 신진대사와 호르몬을 다 깨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세포가 병들게 되면은 암이 걸리고 질병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작은 애터미를 성공시키는 가장 직급의 세포 단위가 바로 판매사고 그리고 그 판매사를 좌우하는 게 바로 개인한테는 이 태도가 달려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고세일즈 첫 장에 딱 요게 있거든요. ABC가 항상 이 ABC를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어떠한 것들을 더 단련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가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터미 직급 도전은 왜 해야 되느냐? 빨리 할수록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이제 판매사는 언제 하면 되나요? 그냥 무조건 하시면 돼요. 들어오자마자 사실 저희 막 저 때는 막 그냥 시켰어요. 뭔지도 매칭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판매사 처음 갔는데
예, 그 이제 사람들을 매칭해 갖고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로스가 안 나게 줘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매칭시켜야 되는 것도 누구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매칭시켜야 되는 것도. 갖고 새벽 맨날 3, 4시에 자는 거예요. 갖고 아니 나 정도 머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새벽 3, 4시 정도 할 정도면 할머니들 이게 어떻게 복제가 돼? 하면서 막 이랬거든요. 했더니 우리 다음 또 파트너 사장님이 저 맨날 새벽 4시에 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맨날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요새 이제 발로 합니다. 발로 PB 놓고 뭐 변경하고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처음은 다 힘들죠. 그래서 그런데 그 판매사 15일 동안 날밤을 새고 PB를 넣고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빨리 배우시고 빨리 성취하시려면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분위기가 막 직급 보내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되고 되도록이면 이제 스폰서님들 양쪽에 어느 정도 PB 올라오시고 네, 그 100만 갑으로 소비자 구축되면 그때 가세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부작용을 많이 없애기 위한 얘기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결단하셨으면 한번 해보세요. 보세요. 예, 물이 수영장 밖에서 계속 돌면 이 수영장 물이 찬지 더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손을 넣어봐야 되잖아요. 손을 넣어서 아 뜨거워하면 안 하면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헤엄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애터미 안에서 헤엄을 치고 유영을 해보셔야 아 정말 애터미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승급을 통한 성취감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수당 상승에 대한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박주영 로얄이 6만 원 받았을 때 그 6만 원 수당 들어온 것 갖고도 사람들을 열정으로 초대했다 그랬거든요. 야 내가 저기 폼크린시 써서 6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90만 원이라는 판매사 수당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네, 제 애터미 한 지 한 달 됐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두 달 만에 90만 원 수당 들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녀. 예, 열정의 수직 상승되죠. 예, 그 전후야 어떻든 사람들은 어쨌든 결과를 보고 예,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뭔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뛰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보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당에 대한 것들 내가 그거 하려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애터미가 있지만 내 주변은 나의 애터미를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럼 내 주변에 누군가를 동기를 시키려면 반드시 내가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증거가 1년 12달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증거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증거가 돼서 빨리 보여줘야 된다. 그래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직 성장을 통한 비전 상승. 그러니까 조직이 있건 없건 어쨌든 판매사를 하려 그러면 제가 그런 분도 봤거든요. 판매사 하려 그러니까 그때 기존에 했던 것보다 회원가입을 그 15일 동안 더 많이 시키셨어요. 누군가를 매칭시켜야 되고 누군가를 수당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실 이제 이 엣지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30만 포인트도 안 올라올 때 그 판매사를 갔어요. 그 스폰서님한테 제가 왜요? 저 아직 못해요.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가보래요. 근데 집 안에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답답하죠. 어떻게든 저걸 팔아야겠다 생각이 안 들죠. 그때 명단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순서대로 배우지만 사실 순서대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갖고 자신의 처지에 맞게 열정이 불타오르면 바로 나가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위적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물건이 막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회사 갔다 오면 저 박스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맨날 이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제 그때 명단 작성을 하고 그때 전화를 걸고 그때 그 쌓여있는 물건들을 두 달 안에 제가 다 소진하면서 아, 이 제품이 팔리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해모임을 프로모션 했더니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의 자존감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작은 성취를 계속 이뤄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만났더니 비타민C 오늘 프로모션 했더니 비타민C 하나 사겠대. 자존감이 쑥 상승하죠. 판매사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사라는 250만 포인트의 양쪽을 내가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길러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해봤던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판매사 복제 사업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 조직 성장을 통한 비전이 상승된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각자의 사업 실력을 이거보다 더한 판매사를 도전하는 그 기간 동안 예, 애터미의 필드에서 뛰는 그러한 경험들을 예, 단시간 내에 갖다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판매사의 도전을 한다는 것은 아 내가 애터미 사업의 예, 종합 예술에 한번 뛰어들어 보겠다. 예, 이러한 경험이라고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고속도로에 예, 이 고속도로에 진짜 많잖아요. 이제 요이 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를 사업적으로 예, 판매사 이제까지는 애터미가 리스크가 없는 게 자랑이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집에서 쓰는 애용물품 바꿔보고 예, 그러한 식으로 했다면 예, 판매사를 했을 때는 나도 제품도 좀 더 많이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더 많이 전화할 수 있고 더 많이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적으로서의 절단을 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스폰서와 나와 함께 일하는 팀워크를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터미 사업은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터미가 초기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판매사만 찍어낼 수 있다면 내가 이거를 뭔가 브리핑을 완벽하게 해갖고 마치 프랜차이즈를 찍어내듯이 프랜차이즈도 딱 가게 제가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듣게 되면 가맹점 내는데 얼마 그 다음에 재료비 얼마 짝짝짝 해갖고 딱 이제 투자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 좋은 데 딱 정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투자해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갖고 그거를 이제 결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에서 만약에 판매사를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예, 계속 연속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뭐 국장계 이런 거를 하나 봐요. 예, 어떤 그룹에 가면 뭐 국장계라 해서 무조건 60만 포인트 박아서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또 그 가입비 유지비 같은 건 변칙행위죠. 예,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예, 용납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만약에 판매사를 제대로만 빨리 복직할 수 있다면 내 사업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다이아몬드 마스터일 때 총 4코드였던 게 샤론 로즈는 12코드가 필요하고 판매사가 형성이 되면요. 그 위에는 그냥 자동이에요. 임페리얼일 때 모두 몇 직급이 필요해요? 972명의 판매사가 예.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종합예술이죠. 그러니까 이 판매사를 만약에 제대로 복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을 쌓는데 972장의 벽돌이 들어가요. 근데 그 한 벽돌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쌓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제대로 된 판매사로 복제시키는 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이게 이 판매사가 예, 세포에 다니고 이 건물의 벽돌 조각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제대로 복제되지 않으면 내가 그 위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와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예, 그래서 예, 조직이 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이 애터미의 직급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애터미의 보상 플랜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그 핵심을 정확하게 파고 드신다면 예, 지금의 이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판매사를 도전하고 그리고 얼마 만에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본인들의 계획 플랜 속에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 뭐 많이 영상 보여주셨죠. 근데 아직도 제가 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보면 사업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인데도 이게 결단이 아직도 안 됐어요. 결단이 항상 경조사에 밀려 제가 보면. 예, 근데 애터미에서는 예, 경조사 가지 말고 여기 오라 그러면 예, 저 예전에는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예, 본인이 알아서 모든 우선순위에서 이걸로 해야지 예, 그냥 저는 우선순위 달고 가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데리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야 속도가 안 맞아서 소갈이를 하는 스폰서님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내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때는 제가 저도 이제 막 진행하면서 내가 저 양쪽을 다 하고 있고 쟤는 도대체 뭐하나 하면 속에서 우라통이 막 날 때가 있죠. 그러면 냉철히 생각하면 저도 내 사업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누군가를 찾아야
예, 그분의 직급과 저희 직급이 맞물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속도대로 그냥 인정해줘야 돼요. 예, 절대 예, 비난하거나 나와 맞지 않다고 화를 내거나 이러한 것들은 금물입니다. 예, 제가 다 많이 해보고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분쟁하지 마시고 예, 나는 나의 속도에 맞게 근데 분명한 것은 결단한 사람들이 속도를 내고 예, 빠르게 성공을 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매사 도전에서는 무섭네요. 사생결단 해야 된대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살기 위해서 예,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과 예, 돈과 제품 애용과 시스템. 예, 무엇보다 제품 애용에 대한 결단을 사실은 그래서 뭐 백터미 하냐 뭐 하냐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사답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기본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사업자래도 30터미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점검을 하고 왜냐면 제품 애용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전달이 안 나가요. 예, 생각해 보세요. 30가지에 내가 써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솔직히 말해서 한두 가지뿐이 없었어. 근데 100가지를 써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30가지야. 예, 어느 게 사업적인 비전이 더 있어요? 예, 30가지 있을 때 여러 명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 갖고 누구한테 파스처가 나오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제품 애용을 한다는 거 애터미의 가입비, 유지비가 제품 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디폴트, 기본 값이에요. 예, 이거를 무조건 써줘야 내 사업이 성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이 쌓여야 내가 필드에 나가서 나올 수 있는 온갖 부정적이거나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부정을 긍정으로 돌려서 답변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제품 애용을 해봤고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그 경험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암 환자라서 아 어떻게 해모임 먹으라 그래. 근데 암 환자라도 내가 먹어봤잖아. 예, 먹어. 야 의사 아는 거 하나도 없어.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 먹어봐. 예, 이럴 수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경험한 거로 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 제품 애용이 우리는 가입비 유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 애터미가 아무리 돈은 안 드는 거지만 너무들 안 써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새 근데 신세대 제가 이제 새롭게 생긴 파트너 사장님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분은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인지 몰라도 그 본인의 그 뭐죠?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SNS 이용하는 거에 예, 자기가 돈을 줘가면서 체험담 모집해갖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애터미가 사업인데 예, 내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아이고 내가 쓰는 거 그냥 한두 가지 쓰면서 좋으면 알리고 이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소극적과 적극적인 예, 그러한 행보는 반드시 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애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돈에 대한 거 예, 내가 어차피 이 사업의 핵심은 예, 가입비 유지비가 없고 예, 그다음에 추천 수당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돈이 되지 않아. 그렇지만 빨리 돈을 만들려면 소비자 군단을 해서 그럼 그 시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는 동안 드는 비용들은 내가 기꺼이 지불할 내가 그 결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사업 잘하시는 분 보면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영상 보면 나 지금 애터미 그 하기 위해서 내가 6개월치 보험 다 깨고 6개월 생활비 마련해 놓고 나 뛰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예, 아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핵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6개월 동안은 생활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놓고서 나는 시작을 하겠다. 그 6개월까지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애터미에서 생활비를 가져오겠다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적미적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다 계속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에 된 것, 내가 얼마나 미팅을 참여할 건가 이러한 것들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절반 지점이라고 사실 하는데 이러한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의 그 어떤 이제 7개 직급 전에 우리가 지금의 판매사 도전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오토 판매사 요새 이제 승급식까지 무대에서 해주잖아요. 그 오토 판매사 정말 꽃이라 그러는데 그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판매사 도전을 해서 이 도전된 것들을 계속 유지시키는 수동 판매사의 과정을 지켜야 됩니다. 예, 그 수동 판매사를 내가
오토판매사까지 해서 여기 12번은 언제 끝낼 것이냐, 이번 9월에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끝낼 것이냐, 아니면 매 회차 유지하면서 6개월 만에 끝낼 것이냐, 아니면 내가 퐁당퐁당 하면서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계획들을 도전하는 동시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수동판매사를 거쳐서 그리고 오토판매사, 이게 정말 절반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오토판매사까지 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포를 단단하게, 그 벽돌을 단단하게 구우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찍어내는 일만 있거든요. 벽돌 하나를, 세포 하나를 건강하게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찍어내는 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시스템의 이 순서대로 이 직급의 과정들을 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제 과정을 보게 되면 30만 포인트도 안 됐을 때 250만 포인트 막말로 쳐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회차에 어떻게 돼요? 쭉 떨어지죠. 근데 제로는 아니에요. 이걸 판매사 갔을 때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이든 50이든 왜냐면 수당 받은 사람 있고 제품 구매한 사람 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찾아갈 때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찾아갈 때가 생겼어요. 수당 받은 사람들도 있고 제품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하면 후속 조치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스폰서가 한번 또 우리 또 판매사 도전해보자 이럴 때마다, 저도 그때는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가자 그럴 때마다 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순서가 내가 아니라 다른 파트너한테 가자 그랬는데 다 노를 했나 봐요. 그럼 항상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우리 변 단장님이 저한테 제안했을 때 한 번도 노를 한 적이 없어요. 계속 갔어요. 우리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한 8, 9번 다 하게 되면 이 30이 60되고 60이 90되고 90이 120되고 180되고 하면서 어느 순간 오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8, 9번, 10번 가까이를 했더니 진짜 매일 30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건 그건 어떤 기분일까? 저 맨날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판매사도 안 됐을 때 백성호 총장님이 뭐 자고 나면 판매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 이 수동 판매사의 이 과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이 과정들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계속 한 달에 한 번 판매사 도전과 유지에 모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끝내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팀워크에 의해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본인이 스폰서와 상의해서 철저하게 한번 계획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30대 30을 매출로 해서 매칭되는 거, 그다음부터 오토팀장은 70대 70 이러한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5천만 원 벌 때까지의 가장 기본은 절반 지점, 이 오토 판매사까지의 그 역량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그래요. 이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나 판매사 보내놨더니 나중에 뒷말이 많더라 이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정해놨는데요.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 사실 판매사를 가는 준비 좀 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센터 시스템이나 또 석세스 아카데미를 좀 참석하고 시스템이 뭔지 아시는 분, 코어 1, 2번이라는 건 이제 제품 애용이랑 미팅 참석이 훌륭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달에 어떤 소실적이 그래도 빵인데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 PB, 소비자 PB가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없어도 가셔도 돼요. 자신 있으면 가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배팅도 나쁜 게 아니에요. 배팅해서 그 후속 처리가 그 사람한테 데미지를 주면은 그거는 피라미드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면 그건 아주 좋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랑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 그거 한번 해서 요번 판에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진행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전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마케팅 플랜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답답하신 분이 요번에도 뭐 이렇게 답하면 저는 애터미 하다가 뭐 누가 하다가 망하고, 당연히 망하죠. 뭐 백종원 프랜차이즈 하다가는 안 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애터미 하다가 망한 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그 사업을 잘못된 걸로 해서 오신 분들한테 거기에 함몰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판매사를 하고 진행하고 누구한테 제품을 전달할 때 오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 우리 비즈니스 북이나 이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그런 것도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요번에 저희 파트너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데 애터미가 그래서 연봉 뭐 3천 이상 그리고 1억 이상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네,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또 회원수가 몇 명인데요. 회원수는 한 300만 명인데 어우 300만 명 중에 그 정도면은 너무 적네요.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300만 명은 회원수고 석세스 세미나에 오는 사람 2만 5천 명이 사업자인데 너는 출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월급을 주냐? 출근하는 사람들 속에서 연봉 1억이 얼마냐 그걸 따져야지. 그럼 우리 2만 명 오는 중에 1,000명이 만 명이 넘게 오토 판매사입니다. 이러면 비율이 어떻게 달라져요? 예. 그렇게 달라져야죠. 그러니까는 답변에 대한 것들에 너무 그 준비가 없어요, 다들. 그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그 확률을 뒤집을 말을 해야죠. 이 사람이, 오, 그래. 애터미의 연봉 1억자가 대기업보다 많네. 예. 연봉 3천 이상이 그 정도야. 예,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려면 그 다 써줬어요. 비즈니스 북에도 나오고 여기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들 이해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마케팅 플랜 적어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 대응 정도는 하실 줄 아셔야 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어렵다 하면 이 판매사를 가시면서 예, 실패를 보시더라도 내가 가슴이 든든하다면 단단하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체험에 대한 프로모션과 적어도 1:1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예, 그래서 직급 도전은 본인이 당연하죠. 자발적 의사와 목표로 제시되는 거고 본인의 사업적 체력, 그러니까 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요. 그래서 나를 파악하고 반드시 판매사가 간 뒤에 어떻게 내가 도전 유지할 건가 이러한 플랜을 오토판 내가 판매사를 도전하는과 동시에 내가 오토판매사는 어떻게 끊을 건지를 같이 짜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판매사 가시고서 6개월씩 쓰는 거는 또 다른 판매사 도전이 돼요. 예, 판매사 도전하고 한두 달 내에 또 판매사를 유지하고 이러면서 오토판매사를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황을 사업적인 체력을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런 스폰서와 상담과 이러한 것들을 하고 예, 모든 매출 마감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러한 것들 공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예. 판매사에서 양쪽에서 250, 250인데 애터미에서는 예, 본인의 머리가 70이 돼 있어야 판매사를 인정하는데 우리 보통 30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쪽에 40 넣고 이쪽에 210만 넣는 거를 인정을 해준다. 이런 거죠. 예, 제가 이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팀장 갈 때 이게 150이더라고요. 그때 다 맞마무리하고 띵까띵까 하고 있는데 스폰서가 전화가 왔어요. 머리가 150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날 막판에 엄청 스폰서 원망하면서 30 때려 넣습니다. 네, 이런 일 없어야죠. 네,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사를 유지하면서, 예, 판매사를 유지하면서, 예, 그것도 제 잘못이에요. 사실 지나고 보니까 스폰서 욕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220, 210을 하고 이쪽에 계속 예, 20, 30씩 쌓여갖고 150을 만드는 과정을 판매사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기본적인 것들이니까요. 잘 알아두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회원 등급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마감은 15일이 뭐 일요일일 때, 토요일일 때 어떻게 마감하냐, 이러한 것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판매사 도전을 할 때 매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판매사를 유지하시는 분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제가 하나 잘한 거는 뭐냐면, 그 판매사든 세미든 그 사람들이 유지하고 이럴 때, 그 다, 이 그 조력자들 있죠. 예, 조력자들을 다 줌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예, 각자 얼마씩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내가 10을 할 수 있건 20을 할 수 있건 30을 할 수 있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가. 근데 그 판매사를 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내 파트너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내가 그러면 그 나머지를 또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가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렇게 놓고선 아 그러면은 내가 요게 모자른데 스폰서님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먼저 제시해야지 정말 예, 모범 답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처음에 판매사 가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레그도를 그리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그쵸? 이 양쪽에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조력자가 한 네 분 계시고 이쪽에는 두 분 정도였어요. 그러면은 각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30만 포인트 복제, 예, 처음에 초기 3개월 30만 포인트 복제, 그 다음에 사업자로 했을 때 60만 포인트는 사업자가 진행해보자라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제 다 한 30 정도, 50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한 3, 4명이 120만에서 130만 포인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한 60 정도 가능하겠다. 그럼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PB가 여기 나머지 얼마예요? 그렇죠. 120 정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60이면 이쪽이 그렇죠. 190 정도가 필요하죠. 그럼 이쪽에서 그 사람의 계보도를 보고 예, 물건 사는 사람들 쫙 펼쳐보고 아, 요 사람 보니까 매칭한 게 그쵸? 예, 8만 PB만 있으면 예, 지금 8만 PB 들어가 있는데 22만 포인트 넣어주면 매칭이 되는데 내가 12만 PB 넣어줄 테니까 너가 한번 10만 포인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매사 때 이런 작업을 하려고 사실 판매사를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있으면 이 사람 매칭되는 거 세워라 내워라예요. 솔직히 10만 포인트면 돈이 얼마예요? 20만 원인데 누가 풍풍 넣어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판매사 갈 때 아, 이 사람 매칭하면서 그리고 그때 스폰서랑 상담하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 이 사람 저번에 해모임 들어갔는데 엄마 좋다고 엄마 또 전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약속 잡아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10만 포인트인데 마이너스 20만 포인트 너가 이때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조금씩 더 하는 거예요. 예, 남이 우리 그 고객 소비자 조력자들이 항상 사람은 예, 6대 4 정도 있을 때 더 잘 응해요. 그렇죠? 너 4만 포인트면 내가 6만 포인트 넣어줄게 매칭해 보자.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판매사 유지하시는 분도 지금 이제 오토 판매사 가려고 막 준비하시는 분인데 이번처럼 정말 쉽게 사업한 적이 그러니까 그 판매사 유지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런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적든 많든 그리고 그거를 파트너들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판매사들 다 이제 조력할 수 있는 사람 들어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에 그 좀 어려워하셨거든요. 근데 아 이게 해보니까 그 카톡방 만들어서 예, 나 오늘 20만 포인트 해갖고 이미 판매사 오늘 날짜에 대한 것들을 다 했는데 파트너가 모르고 또 20 넣었어. 그럼 로스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날짜 오늘은 22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러한 것들도 자유롭게 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그 팀워크 이제 점점 짝짝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매사 할 때는 되도록 로스 없이 계획표를 좀 되도록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통들이 잘 되는 거 예, 그거를 판매사 때 팀워크를 맞춰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사 도전을 통해서 우리는 재심 합력을 얻고 그 다음에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예,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린 것처럼 30이 65고 60이 99고 그러한 내가 갈 곳을 더 만들고 수당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예, 수당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가보자. 예, 너 그 수당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 한번 세미나 가보자.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명분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한 번, 두 번 얘기해서는 안 되더라도 세 번, 네 번 하면 언젠가는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판매사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서 기본 매출을 확보하고 예, 매일 사람을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닦습니다. 예, 그래서 관심 사업자의 씨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여기서 요번에 소비자인데 오 해모님 몇 박스 많이 사셨네요. 우리가 같이 후원을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예, 스폰서와 또 함께 후원하는 예, 그러한 조직 확장의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의 성공 원리를 체험하고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정말 처음이시라면 이 성공의 지수, 성공의 원리를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잘하는 사업은 사업자는 예, 제품과 미팅 참석에 대한 결단, 그러니까 부업자들도 반드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 이 센터를 오겠다, 부엌가를 오겠다, 그걸 결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매일 자기 있는 지역에서 그냥 돌아가는 건 안 됩니다. 스폰서와 시스템과 본사나 적어도 센터 시스템과 만나는 하루는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결단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우선순위에서 그 요일에 그 시간은 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사답도 그렇게 해서 결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촬영을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진짜 본사에서 하는 거 보면 진짜 밥을 떼서 먹여주는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예,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그 적용하는 게. 그래서 그 정도 진짜 잘 하시면 잘하는 사업자다. 예,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예, 잘하고 나와 친숙하다 하더라도 호일러를 잘 쓰고. 그러니까 그 사업 설명을 하러 가게 되면 제가 잘 났건 못 났건 저에 대한 프로모션을 잘 해놓잖아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달라요. 예, 확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하면은 딱 딸려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냐? 예, 초대자가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 할까 말까 이런 고민 애터미에서는 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아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할까 말까 하면 무조건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망설임 끝에 모든 일을 이게 팀워크이기 때문에 속도도 맞춰야 되고 결과도 내야 되고 또 증거도 돼야 되고 바쁘잖아요. 예, 그렇게 될 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한번 해보고자 이런 조금 용기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트워커는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될지 비비불은 하지 말고 예, 칭찬과 예, 축하와 격려는 많이 해야 되죠. 예,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 다음에 있을 자리에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다 자세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성공을 위한 행동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 그 저희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네다섯 가지예요. 그렇죠? 꿈과 뭐 결의 결단 이런 거 다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런데 그 결국은 사업이 성장되면 사람과 만나서 하는 만남과 조대, 사업 설명, 그리고 후원, 그다음에 제품 전달 이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비율을 보시게 되게 되면 비율이 후원의 비율이 50%예요. 그래서 이제 판매사 도전이 이렇게 끝나서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후속 조치 그 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후원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목표를 달성 어떻게 스폰서와 다시 상담해서 그 다음 판매사의 유지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기간을 또 설정하고 또 회차 목표를 잡고 이러한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후속 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잘 정리하셨더라고요. 일단 제품 애용과 미팅이 습관화가 된 사람들은 누군가를 초대하게 돼 있고 그 누군가를 초대를 제품으로 초대하든 세미나로 초대하든 스폰서를 만나게 하든 초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초대로서 회사를 보여주는 것들이 하게 되면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의 특기라는 거는 내가 걸어다니는 애터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장 단정히 하시고 사업자로서의 자세 갖추시고 만약에 내가 부족하면 내 스폰서에 대해서 에디파이 충분히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추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도 지금 애터미는 뭐가 핵심이에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이 핵심이잖아요. 그럼 건강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좋죠. 지금 건강보조식품 시장은 무지막지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루는 식품이에요. 여러분이 풀무원 대리점 사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엄청 큰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콜마 B&H랑 대한약사회랑 해서 이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용으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뭐야 콜마 B&H 애터미가 독점인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애터미 못 믿으시겠다고요. 약국에서 조제해주는 그 건강기능식품이 바로 애터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 애터미 그만큼 믿을 수 있다라고 전문가가 쓰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상담 뭐 건강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이어트에 대한 상담, 뭐 스킨케어, 뷰티에 대한 상담 이러한 것들. 나는 뭐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판매사 도전 후에 차근차근 자세를 갖춰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이라는 거 한번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후원이 사실 그 제품 애용 미팅 참석 여기 이제 하살표 다 없애도 돼요. 이 모든 것이 제품을 애용하게 만들래도 후원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0만가 1부터 100명 리스트 막 저 요번에 변단장님이 노트를 하나 그 100만감 노트를 제공하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노트를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건데 1부터 100명 쫙 쓰고
예, 그 뒤에 또 그 사람 한 명 1번부터 100번 순번 붙여서 그 사람들 후원할 수 있도록 또 세부 항목 쓰고 또 옆에는 계보도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한 권에 다 일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예, 100만 갑을 해보겠다. 나는 일단 제가 사실 그 100만 갑을 하면서 생각을 좀 바꾼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스템 강의를 하면 나 국장까지 가면서 그냥 한 20명 정도 소비자 관리하면서 국장 왔어요. 애터미는 잘 안 팔아도 돼요. 그냥 20명 그 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만들면서 관리가 가능해요.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100만 갑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20명 중에서 리더가 2명 나올까요? 100명 중에서 리더가 2명 나오는 게 더 퀄리티가 좋을까요? 100명이죠. 그래서 100만 갑 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사업자를 찾아야 돼요. 예, 소비자 관리하는 것도 사업자 2명, 3명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와야 나의 조직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려면 그 더 나은 사람들이 예, 20명, 예, 과일도 그렇잖아요. 20개 중에서 좋은 사과 고르는 거랑 100개 사과 중에서 좋은 사과 고르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만 갑을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애터미가 남은 층이 이제 100만 갑으로 이제 싹쓸이 돼요. 그리고 남은 층은 이제 중산층, 그 다음에 MZ세대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접근 방법이 좀 다르거든요. 중산층은 무조건 들이대하시면 안 돼요. 신압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젖어들게. 그래서 대화법도 알아야 되고 좀 더 나보다 수준이 높은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의 애티튜드를 갖추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관계도 있는 거고 책도 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애용, 그 다음에 미팅 참석, 사업 설명, 이 모든 게 유기적이에요. 다 후원 속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야지 100만 갑하고 그래야지 초대할 수 있고 그래야지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 애터미 사업 초기에 요걸 하시면 좋아요. 멤버십 조직화를 위해서 현지 거점을 확보한다. 한 명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장사를 해. 근데 한가해. 예. 그러면 거기에서, 예. 거기에서 이제 너랑 나랑 3MP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3MP를 빙자해서 그 사람과 세 달 동안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버시면 돼요. 예, 우리는 도구가 있잖아요. 3MP랑 고세일즈는 우리한테 도구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도구를 이용해서 예, 오늘 야 회사에서 이 3MP라는 걸 해서 소비자 관리하게 했는데 나 여기서 한번 1등 하고 싶어. 너 나 좀 도와줘. 예, 그러려면 뭐 도와줘야 되는데 나랑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해주면 돼. 그러면 애터미적인 환경을 내가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친교를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 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면서 정기적인 미팅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먼저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주변에 활용할 만한 애터미 센터가 없을 경우 예, 본인 또는 예, 홈샵을 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파트너 집을 활용하여 미팅을 개최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스폰서와 파트너 간 협력하여 예, 사랑방을 오픈해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점이 확보되었다면 정기적인 미팅. 예, 내가 콜드 컨택을 해서 목요일 2시에 가면 되도록이면 목요일 오후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목요일에 오는 사람 하고 기다려지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미팅을 개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후원하는 조직에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수준이 있는 사람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업자냐 부업자냐 그리고 일반 소비자냐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내가 그것들을 다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지나가고요. 지금은 제 스킨케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 한 다섯 군데 하고 있어요. 안양, 그 다음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 미아, 의정부, 수원,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해요. 예, 매주 하는 것도 있고, 2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예, 지금은 마케팅이, 우리도 마케팅이에요. 나의 제품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보는 것보다, 그쵸? 써보고 발라보고 먹어보는 게 최고죠. 예,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든 이게 지금 뭐 사람이 많은 곳도 많지만은 한둘일 때도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엊그제는 그냥 그 여기 경로당에 계신 분이 경로 회장님이 제가 사실 요 경로당도 한두 번 갔다 안 갈라 그랬거든요. 나이가 평균 80세야. 그래서 저기서 뭔 내가 사업자를 볼까 이랬는데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가봐야겠다 했더니 그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드디어 그분의 노인 회장님의 자녀가 일산에 살아서 가입을 시키고 먼저 우리 한번 가도 돼요 해서 노인 회장님을 모시고 일산으로 가서 한 분을 놓고 또 스킨케어를 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품이랑 이왕 가입하셨는데 제품 잘 쓸 수 있도록 안내하게 나중에는 어머님 안 모시고 제가 먼저 연락드려도 돼요? 요정은 이제 안면 트는 거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후원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연결되면은 80대 밑에 70 나오고 70 밑에 30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애터미 사업의 무한 단계의 매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연결고리를 잡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거점을 마련해서 누군가를 체험해줘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 손에라도 발라주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애터미 하시는 분은 저도 항상 보조 가방이 있거든요. 거기는 항상 제품 샘플이라 적어도 요새 같은 데 뭘 많이 갖고 다녀요? 오일 세럼 미스트 이런 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리셋밤, 그다음에 하이드라밤 이런 것들 갖고 다니면서 비교해주고 수분 측정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수분 측정기에서 오, 봐요. 이거 바르고 나니까 30% 바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가격 물어봤더니 15,800원이야. 바로 구매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말로 떼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체험을 해줘야겠다. 이러한 것들 한번 가지시면 좋겠고요. 3MP랑 고세일즈가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든 이거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 이거 교재대로 안 하셔도 돼요. 한 페이지 갖고 줄창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애터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3MP와 고세일즈 이거를 빙자하여 이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3개월 다니던 4개월 다니던 지속하면서 그 사람과 친교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거점을 확보해서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확보해서 기간을 확보하고 친교를 해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제품도 매출도 나오고 사람도 소개받고 애터미 사업의 매력도 알려주고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대1 후원은 제가 이제 꾸준하게 가는 오산의 그 음식점이에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해줬는데 그분은 그냥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부업자라서 후원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개보도 송에 내가 후원할 사람이 없겠느냐 했더니 요번에 누가 회원 가입했는데 해모님도 좀 먹을 것 같고 그렇더라. 그래? 그럼 내가 가볼게.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저도 이제는 사실 사업이 이제 8년차 되니까 사람 보는 눈이 생겼어요. 예전엔 좀 좋다 그러면 무작정 달려들었는데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사람을 딱 만나봐서 이 사람이 성향이 있어요. 인색하지 않고 배려하고 인상도 좋고 그다음에 매출도 나오고 이러면 꾸준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누군가를 후원하게 되면 3개월 해봐야겠다, 6개월 해봐야겠다. 후원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냥 한번 갔다 오고 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찍었으면 이 사람 아닌 것 같으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전화 연락 괜찮다 싶으면 나 일주일에 한번 가겠다. 그럼 내가 3개월까지 해서 초대까지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제품을 이렇게까지 쓰게 만들겠다. 그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고세일즈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대로 어떻게 후원했는지 체크하도록 다 돼 있거든요. 그럼 봐요. 처음에 가게 되면 갈 때 그냥 가나요? 절대 아니죠. 식당 아줌마들은 항상 밥을 거르죠. 시간이 쫓겨서 단백질에다 두유 항상 갈 때마다 제공해주고 처음 갔을 때 이런 책자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런 책자를 또 눈치 없게 거기서 바빠 죽겠는데 읽고 있는 게 아니라 태그 딱딱 붙여갖고 읽어보시겠어요? 읽어보시겠다는 사람한테만 줍니다. 읽어볼게요. 줬어요. 건강 이분이랑 그 많은 친교를 통해서 이게 이분이 음식점을 하지만 예전에 유치원 원장이었고 그리고 남편이 잘 벌고 본인 용돈 쓰려고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곧 접을 거라는 정보가 다 입수됐어요. 몇 번 만나면서. 본인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나는 정보를 계속 정립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괜찮다. 그럼 나는 계속 가야 돼.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건 어제 다녀온 거예요. 드디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막 본인 아스파라거스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거 막 집 주고 막 반찬 챙겨주고 막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1대1 후원은 소비자에서 애용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인간적으로 이 사람 이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다 아메이 거 쓰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메이 제품을 나 애터미 제품으로 쓰게 만들겠다. 이 사람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건강을 회복시키는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 우리는 저도 후원을 하면서 항상 그 자신감은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는 사람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예요. 애터미는 줄 게 많아요.
이 보상 플랜을 알아도 기가 막히고요. 이 제품을 알아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자신 있고 열정 있게 프로 있게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더니 제 나이를 말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제 나이인데 그래서 아 정말 일하는 여성이라서 그런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모하는 그런 멋진 애터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거의 습관에서 결국은 판매사 유지에 내가 성공 습관으로 내 사업이라는 사업가 마인드,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사람,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 그 다음에 꾸준히 행동으로 나와의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이 성실함이 무기가 되는 뭐 이런 명언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습관이 인생이다. 예, 박진영 다 아시죠, 그렇죠? 지겨운 거 이겨내. 우리 정말 앉아있는 거 지겹죠.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한지 성공의 원칙은 다 같더라고요. 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LTE 잘 안 보이니까. 같은 거 매일 하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겨워요. 그 지겨운 거 이겨내는 사람이 성공해. 이거를 매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있어 없어? 있지. 그래. 잘 되는 사람도 많아. 왜? 재능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겨운 거 안 하고도 성공하는 우리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예, 나 때는 없었겠니? 있었겠지. 술 먹고 맨날 취해서 클럽 다니는데 노래를 정말 잘해. 근데 뭔지 알아? 오래 못 가. 예, 오래 못 간대요. 짧게 보면 이거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는 지겨운 거 계속 하고 안 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 그렇지만 길게 보면 차이가 나. 그래서 뛰어난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 태도가. 무언가를 성실히 꾸준히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야. 성공한 사람들은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습관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서 인생의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한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좋은 습관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자. 습관이 인생이다. 네, 감사합니다.